안녕하세요. 인터그레텍 김인태입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는 솔리드웍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쇼컷 메뉴, 그리고 마우스 제스처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은 설계를 하실 때 모델링의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 스케치 평면 편집에 대해,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확대 축소, 회전, 그리고 스케치 평면 편집에 대해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솔리드웍스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에서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휠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휠을 솔리드웍스의 기본적인 설정에는 휠을 위로 올리시게 되면 축소가 되며 휠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오토캐드 같은 다른 캐드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 확대 축소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는 설정을 통해 이 옵션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데요. 솔리드웍스 옵션 버튼을 누르시고 시스템 옵션 탭에서 뷰 기능을 눌러주시면 여기 마우스 휠 확대 방향 바꾸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해 주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적용시켜 주시면 이제 휠 방향이 위로 올릴 시 확대가 되고 아래로 내릴 시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를 하실 때의 기준은 이 마우스의 위치가 되는데요. 마우스 위치에 따라 그곳으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곳을 확대하실 때 불편이 있으신데요. 이럴 때는 영역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곳을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영역 확대 버튼을 누르시고, 확대를 원하시는 구역을 설정해 주시고, 해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곳만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회전하여 보실 때에는 역시 휠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통해 이렇게 모델링을 회전해서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모델링의 회전의 기준은 처음 모델링을 생성하셨을 때 원점이 기준이 됩니다. 원점이 아닌 다른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방법은 그 기준이 되길 원하는 축을 휠 버튼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휠 버튼을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게 되시면 그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치 평면 편집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정면에 스케치를 하셨을 때, 이 스케치를 다른 쪽 면으로 옮기는 기능입니다. 이 정면에 그린 스케치를 우측 면으로 옮기는 방법은 스케치 버튼을 누르시고 스케치 평면 편집 기능을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면에 있는 스케치를 우측면으로 선택해 주시면 그 그린 스케치가 우측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동은 참조 영상에서 생성한 기준면에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기준면을 우측면 50인치 생성한 후 스케치 평면 기능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이 생성한 평면이 회색으로 변하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평면이 스케치보다 나중에 생성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에는 피처 매니저에서 평면을 스케치보다 위로 올려주시면 평면이 먼저 생성된 것으로 처리되어 스케치 평면 편집을 새로 생성한 평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새로 생성한 평면에 스케치가 이동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이러한 다양한 확대, 축소, 회전, 그리고 스케치 평면 편집 기능을 통해 여러분이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기능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런 다양한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 스케치 평면 편집 기능이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